예, 30번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 그죠?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해 표시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 아, 이거는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이죠, 그죠? 다음에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알겠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 그 작성, 그 기준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읽어보세요. 다음, 유동성순환에 따른 표정을 적용할 경우에 모든 자산과 부채성순환에 따라 표시한다. 틀림없죠? 예. 하나의 재무상태표에서 유동과 비유동 구분과 유동성에 따른 표정을 혼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있다. 그죠? 예. 매입 채무, 그리고 종업원 그 밖에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을 보기에는 12개월 후에 결제에 도래한 비용, 이런 말하면 매입 채무나 이런 그죠 미지급 비용, 재고자산 이런 거는 12개월이 좀 지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죠? 예. 수익과 비용 항목은 포괄손익, 특별손익 항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추석에도 표시할 수 없다 했습니다. 31번 예. 현금 흐름표상에 현금 유입은 100만 원이다. 다음 자료에서 매출액 계산하면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면서 할게요, 보세요. 매출 채권이 10만 원 증가했죠? 예. 선수금이 5만 원 증가했죠, 그죠? 예. 그러면은, 10만 원 증가했고,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예. 10만 원, 5만 원 증가했잖아. 그죠? 5만 원. 그 100만 원에서 5만 원 불어서 하면 105만 원 되죠. 바로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게 좀 편하니까. 또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요래 해버리세요. 다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그랬죠. 비품 10만 원 현금 구입하고 비품 계정 10만 원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 계정 10만 원 대변에 기록하면 두번 반복하였다. 이중 양쪽에 이중 해버리면은 발견할 수 없죠. 매입 채무를 현금 지급하면서 현금 계정 대변에 10만 원 기입하고 매입 참 이것도 예, 바깥 계정 과목이 양쪽에 바뀌었으니까 금액은 정확하죠. 발견할 수 없다. 매수 해소하면서 매수 계정 7만 원 지향하고 현금 3. 똑같죠. 마찬가지죠. 그죠? 예. 발견할 수 없고. 그런데 4번에 보면은 10만 원 해소하고 한쪽에 20만 원 하면 이건 발견할 수 있죠. 틀리니까. 예. 5번은 누락 해봤네. 누락. 발견할 수 없다. 그죠? 33번 문제가 뭐죠? 고저점법. 그죠? 고저점법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고저, 이 문제잖아. 고저 차이. 고, 보세요. 제일 높아도 이게 언제죠? 6,500시간이네요. 그죠? 시간일 때 얼마? 28만 5천. 저. 4,500시간일 때. 얼마? 2, 3회. 예, 그럼 밑에가 2,000원이고, 위에가 얼마죠? 53,000원이죠. 맞죠, 그죠? 예, 그럼 얼마? 2는 4, 2, 6, 12, 22.5. 시간당, 이제 5가 나오죠. 다음에 5,500시간 예상된다, 그죠? 다음, 5,500. 뭐야? 2, 50, 1, 3, 2, 5. 1, 3, 2, 5. 1, 4, 5, 7, 5. 255, 1325, 13, 아니, 255, 1325, 1325, 13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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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게 말하면은 변동비잖아. 우리 고정비 찾아줘야 되죠, 그죠? 요걸 요렇게 해볼게요. 곱하기 하니까 숫자 약간 복잡네, 그죠? 248, 250, 235, 542, 51925. 248, 250. 여러분 계산기로 하세요. 예. 그래서 530, 542, 520, 11925. 맞네. 6자리니까. 보세요. 요렇게 곱하면, 요게 이제, 요 금액이 나와야지, 요게 나와서, 요 차이가 뭐죠? 고정비자. 232에다 119, 112, 750.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요걸 더하니까, 258.
500. 맞네, 그죠? 4번 정답. 예. 다음, 34번. 개당 100원에 호빵을 팔고 있다. 매출액 만 원이고 변동비가 6천 원이다. 고정비가 2천 원이다. 예. 1번 틀리잖아, 그죠? 보세요. 매출액이 만 원이고, 매출액이고, 변동비가 6천 원이라면은, 이게 뭐죠? 공원이익이잖아. 공원이익은 얼마? 4천 원이죠? 그러면 공원, 변동비율은 60%고, 공원이익은 몇 프로? 40%. 1번 틀린 X. 바로 갈게요. 35번. 종합 원가 계산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초에 투입되었고, 공비는 평균적으로 투입된다. 평균법 그랬습니다. 초당 완말말. 그죠? 예. 그래, 이거 재료비와 공비 구분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게 재료는 초에 투입되었고, 공비는 진행에 따라 투입되었습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보세요. 초 재료비가 얼마죠? 50만 원. 예. 초 공비는 얼마? 26만 원이죠. 단기 재료비가 얼마? 400만 원이고. 단기 공비는 얼마? 150만 원이죠. 곱하기 완성 수량이 몇 개? 2,000 개. 플러스 말 수량. 말이 지금 현재 500개네, 그죠? 요건 500개 분의 500개고, 공비는 40%니까 200개죠. 5분의 1, 90만 원. 7분의 1, 얼마? 16만 원. 106만 원, 그죠? 다음, 36번. 안전환경을 물었습니다. 안전환경이라는 거는 매출액 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손해분기점이야. 본전, 본전. 요걸 계산하는 거지. 지금 왜냐면 이게 주어지잖아. 그죠? 매출이 주어지니까 매출액은 80만 나와 있죠. 요 회전해요. 요 본전. 그렇죠? 본전 회전 내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매출액 해서 1Q를 제안합니다. 1Q는 고정비가 얼마 주어졌죠? 18만 원 주어졌네. 플러스 공원이익률이 30%만 변동비율 70%죠. 0.7Q. Q는 얼마? 60만 원이잖아. 8분의 2. 몇 프로? 25%. 그죠? 다음에는 37번. 차이 물었습니다. 그럼 고정재정은 20만 원이네. 20만 원 곱하기 생산량 몇 개? 만 개. 만개 마이너스 9천 개 10분의 2만 원, 그죠? 1번 답. 간단하죠, 그죠? 38번. 제가 이번 시간에 쉽고 어렵고는 안 했네. 다음 시간부터는 쉽고 어렵게 해드릴게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40문제 중에서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구분해서, 예, 제가 일하면서 깜빡해버렸습니다. 2회, 3회 할 때는 제가 해드릴게요. 적어놔야지. 다음에 안 잊어버리게. 잠깐만요. 제가 항상 해드리는데. 다음 38번 문제 보세요. 매출은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럼 일단은 우리 이거잖아요, 그죠? 제품이죠.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기초제품, 기말제품, 제조원가 이러잖아. 그죠? 네. 그럼 기초제품이 지금 현재 3만 원이고, 기말제품은 2만 원이죠.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한번 더, 그죠? 이게 뭐죠? 제공품. 기초, 기말,
재노경관 그리고 제조원가 요걸 구해서 대입하잖아. 그죠? 예. 그럼 대입할게요. 기초재정은 얼마입니까? 로 없네. 이거는 이거는 문제를 우리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안 주시잖아. 그죠? 재료비가 다 나왔죠. 그죠? 얼마? 재료비 16만 원이고 농업비는 얼마? 10만 원이네. 그죠? 다음에 간접비는 5만 원 나왔네. 그죠? 나왔잖아. 그다음에 예, 이건 없다 그죠? 요걸 구분하는데 지금 남바 제 5만 원이고 요거 좀 나눠줘야 되겠네. 보세요. 남바 1번, 남바 2번, 남바 3번 있잖아. 그죠? 여기 지금 남바 1번에 제로비 노비 나왔죠, 그죠? 여기에 8만 원, 여기는 5만 원이고. 여기는 4만 원이고, 여기는 3만 원이고, 또 여기는 4만 원이고, 네, 2만 원이고, 그죠? 그래서 이게 16만 원이잖아, 할게. 이건 얼마? 10만 원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 하면 5만 원이잖아. 이 5만 원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나눠주는데, 멀리서 나눠라 그랬습니까? 논문을 이렇게, 5대 3대 2로 나눠, 이 말이야. 그럼 요 반이니까 25,000원, 15,000원, 만원 되겠네.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1번, 2번, 3번이잖아. 그죠? 1번에 얼마? 아마 15만 5천원이죠. 2번 얼마? 예, 8만 5천원이죠. 3번 얼마? 7만 원이죠. 응? 근데 여기서 뭐냐 하면은 1번과 2번 완성됐다 그랬잖아. 이건 미완성이죠. 요게 7만 원이고, 요게 완성되었으니까 1호에 달해 24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네? 1번, 2번 완성되다 그래서 여기 제품이고, 요게 기말 제공품.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간다. 25만 나와. 자, 그죠? 네, 아시겠죠, 그죠? 다음에 39번도 매출하고, 같은 이제 38번과 39번 유사하지만은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39번도 이름 이 모양이 없잖아 이거는. 마찬가지 그죠? 요것도 매출고 구하라 그랬죠. 요거 구합니다. 기초제품, 기말제품, 제조원가 그죠? 요거 구하는 거죠. 그러면 기초제품은 15만 원이 15만 원이잖아 그죠? 기말제품은 20만 원이죠. 맞습니까? 맞네, 그죠? 이거 구해야 돼요. 이게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어디서? 그렇죠. 제공품, 기초제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럼 뭐죠? 제조원가. 요걸 요렇게 대입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보면은, 직접 재료비와 제조원가 발생이다, 그죠? 제공 12만 원과, 여기 15만 원이고. 자, 재료비 한번 보세요. 기초 10만 원에다가 매입 20만 원에다가 기말 8만 원, 21만 원이잖아. 노무비는 15만 원이죠. 제조 간접비는 15만 5천 원이죠. 이건 없잖아. 그게 구할 수 있겠네. 더하면 얼마죠? 예. 12만 원 하고 하니까 64만 5천에다가 하는 거 49만 5천. 64만 5천 원. 예, 이 사고. 예, 사고에다가 합니까? 445. 맞습니까? 맞네. 정답. 계산기로 여러분들 천천히 하세요. 예. 다음에는 결합원가네, 그죠? 결합원가 배부입니다. 예. 예,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결합원가네, 그죠? 지금 A, B, C, 그죠? 예, 결합원가는 20만 원이다. 그리고
분리점에서 지금 상대적 판매 가치로 나눠라 그랬네. 예, 딴 거 없네, 그죠? 결합원가 피해변 요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문제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를 배분한다면은 그랬네. 그럼 보세요. A 대 B 대 C가 이게 11만 원이고 분리점에 이게 얼마? 285고 이게 얼마? 9만 5천이잖아. 요걸 나눠라 이 말 20만 원 가지고. 그러면은 A 대 B 대 C는 약분 좀 할까요? 120대 85대 95잖아. 약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죠? B 요걸 물었으니까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500이네. 에? 500맞죠? 그죠? 맞네. 500분의 285잖아. 그럼 요거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500분의 285 4 4 2 8 3 1 2 3 나오네. 맞네. 1 1 4 1 1 3 맞죠? 1번 정답. 알겠죠? 그죠? 그럼 간단하잖아. 그죠? 예. 일단 1에서 우리가 1의 동형 모의고사를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문제가 어떤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쉬운 문제도 있고, 그죠? 예. 그렇지만 이 평균적으로 일단은 실전하고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예, 고려하시고 제가 앞 시간에 왜 저 앞 부분에 아까 저기 저 문제 잠깐 볼게요. 아까 문제 좀 풀다 보니까 저기 아. 20번 문제, 20번.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아까 제가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보니까 아마 그 연도가, 연도에서 아마 그, 저, 예,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설에서, 그죠? 그 일단 하나 수정해 주세요. 5번인데, 단기 손금자산 5천원 감소고, 기타 포로금자산을 3만 5천원 증가하고 해 주세요. 3만 5천원인데 아마 그게, 예. 왜냐하면은, 처분 날짜가 똑같잖아, 그죠? 처분이 보면은, 언제 팔았냐, 이라면은, 2002년 중에 팔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4,000원에 샀던 거, 그죠? 요게 4,000원에 샀죠, 그죠? 1년도 초에. 초잖아, 그죠? 요거 4,000원에 샀다가, 1년도 말에 이게 4,800원 됐죠. 응? 맞습니까? 맞네. 2년도 말에 이게 얼마 됐죠? 5,000 됐잖아. 그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가 있냐 이러면 그 중에 처분이 있잖아. 그죠? 처분이 언제 2년 중에 팔았다 그랬잖아. 중에 처분했다. 그 요 시점이 언제냐? 자, 보여. 요 시점 아니잖아. 1년도 초, 요 1년, 요 1년이잖아. 그죠? 요게 2년이죠. 요 사이 2년이죠. 요 사이에 팔았다, 이 말이야. 요 사이에. 그죠? 요 사이에. 그렇죠? 그럼 결국 요걸 팔은 거잖아. 얼마야? 얼마에 팔았습니까? 4천 원에 팔았잖아. 요걸 열에 팔은 거잖아. 3명 손해 봤죠. 아시겠죠? 50조니까 15,000 원이고. 응? 그 차이가 이익이 되겠죠. 그죠? 상계하니까. 아시겠죠? 요거 35,000 원입니다. 예, 이상 요래 해서 우리가 1회 동형 모의고사는 요래 해서 이제 한번 해설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해설이 있죠. 해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제 2회 동형 모의고사를 해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의고사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그죠? 아시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첫 시간은 1교시죠. 1교시. 1교시는 민법입니다. 50분. 알겠죠? 그죠? 그래서 2교시가 두 가지 주어지잖아요. 회계와 시설해서 요게 100분의 주어지죠. 시간이. 예? 그, 이거는 별도로 이제 끝나고 회계하고 시설을 같이 주거든요. 100분 동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뭐를 먼저 하느냐 관계 없습니다. 회계를 먼저 풀니, 이걸 먼저 풀니, 그건 아무 문제 없고, 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시간을 갖다 줄여야 돼요. 시간을. 시간을 좀 많게 해야 되잖아요, 많게.
회계 원리는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죠? 시간이 어차피 소요됩니다. 계산기 두드려봐야 되고 해야 되니까. 시간 배정 좀 해줘야 되죠. 그러면 시설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소로. 여기서. 이 40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어차피. 그렇잖아, 그죠? 이걸 안 줄이면 어디 줄일 데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받기 전에 불과 한 3일 전만 해도 이게 가졌었거든요. 150분 동안, 이렇게. 그때는 어디 전화, 이거 좀 줄이고 줄이면 이 시간 충분했죠. 지금은 이게 따로 별도로 해버리니까 여기서 줄여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아시겠죠? 그죠?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 시설에서. 빨리 읽으시고, 두 번째만 빨리 한번 읽어서 답을 찾아버리고, 줄여가지고 이게 오래 돼.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보면은 요 시설에서 시간을 25분 이상 잡으면 안 돼요. 최소 25분 정도 끝내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응? 회계에서 시간을 갖다 그래도, 알겠죠? 여기 시간을 갖다 좀 배정해줘야 되죠. 응? 그러면은 100분이니까 여기서 시간 한 60분 줘도 15분 남잖아. 15분 동안 여기 좀 배정해도 되고, 하여튼 좀 줄여야 됩니다. 알겠죠? 줄여서 이쪽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시간 배정을 잘 하시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행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때, 이해 동영상을 풀어보실 때는 민법 따로 푸시고, 회계와 시설을 동시에 풀어보세요. 100분 시간 제한해가지고, 시간을 탁 주고 나서, 알겠죠? 그래서 배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 한번 해보시고, 3회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겠죠? 그죠? 민법 따로 하시고, 시설과 회계를 동시에 풀어보세요. 그래서 시간 배정하는 걸 갖다가, 답안 체크하는 거는 한 5분 정도 하면 다 합니다. 한 체크하는 거야 뭐 별거 아니죠, 그죠? 시간 넉넉하게 하려면 한뭐 10분 안에 하면 충분하지만은 10분은 안 걸리고 한 5분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별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시간을 잘 한번 배정해 보세요. 알겠죠? 해서 이렇게 다음에 하실 때 우리 한잘 한번 해보시고 요 했을 때 해드릴 거니까 그때 발도를 합시다. 알겠죠? 예. 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A형만 나옵니다. 형태가. 작년까지는 A형, B형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예, 전에 못 들으신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A형, B형 이런 나왔거든요. 문제 번호가 다릅니다. 그건 만약에 컨닝 하더라도 답이 틀리겠죠. 그죠? 그 A형, 이래 이제 이 한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자리가 이 자리라면은 앞뒤하고 옆하고는 전부 다 문항이 다르죠, 그죠? 이 대각선만 문항이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만 나와요. 형태 하나. 그래 앞, 옆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뭐 혹시라도 예? 아시고 있으면 이런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이래. 컨닝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 문항이 똑같으니까. 알겠죠? 예, 원래부터 그래 나온다. A형 하나만, 예, 참고를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